네, 1인 출판사 입문과 출판 제작 기본 노하우 강의를 하게 된 투데이북스 이시우입니다. 그 1인 출판사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작년에 저를 찾아왔던 그 1인 출판사에서 찾아왔던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부터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창업하셨는가? 창업을 했다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창업을 정말 안할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그것도 출판 쪽이 아니었어요. 전혀 좀 다른 쪽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뭐 자본금도 그렇게 여유 있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왜 출판을 하려고 하십니까? 본인이 쓴 책이 있대요. 그 책을 출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출판사에 의뢰해가지고 책을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여러 출판사를 뭐 뚫어봤는데 아무도 자기 책을 내줄 데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 책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해보겠다. 그래서 저보고 뭐 지업사라든지 인쇄소라든지 다좀 소개해달라. 근데 제가 그분을 예전부터 알았으면은 좀그 부분을 도와드렸을 건데, 그날 사실 처음 뵀거든요. 처음 뵈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가 상당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도와줬는데, 그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아, 그분이 딱 전화 받으면서, 아, 안녕하십니까 하더라고. 그분 핸드폰에 제 연락처가 담겨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작년에 내가 그런 식으로 그분한테 도움 못 드렸는데, 그분은 자기 핸드폰에 제 연락처 남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뭐 출판사 잘 되십니까? 역사 분야를 해가지고 지금 두 종이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 상황은 직장 그만두시고 그 분야로 올인하고 계시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1인 출판사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변 사람들 말리고 말리고 해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0분 중 9분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출판사를 창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바꿨죠. 이때까지는 뭐 출판 쪽에 근무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출판사를 한다고 하면 다 말렸는데, 지금은 아, 그런 분들한테 1인 출판사로서 지금 이제 뭐 일곱 정도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규모를 갖춰가고 있는 한 출판사의 대표로서, 그리고 그분들보다 이제 한 단계 먼저 이 1인 출판사를 시작한 선배의 입장으로서 조언해드리자. 그러면 그분들이 시행착오,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겪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언도 해드리고, 1인 출판사를 어떻게 입문해가지고 가능하면은 1인 출판사 사장이 출판 제작까지 본인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자. 그러면은 본인이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책도 기획하고 제작은 뭐 신간 나올 때는 발주해서 쓰면 되니까 신간 자기가 직접 발주를 하고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마이스쿨에서 이 강의 제안이 와가지고 서로 기획해가지고 1인 출판사 입문과 출판 제작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하려고 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인 출판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출판 장르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출판 기획과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실 비품과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출판사 이름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판 장르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여러 장르의 선정, 두 번째로 한 분야 장르의 선정, 이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여러 장르의 선정이라는 것은 창업자가 그 출판을 하기 위해서 뭐 직장을 다니면서 뭐 준비도 했을 거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창업을 한 시점에서 뭐 나름대로 책들을 기획을 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어느 한 특정 분야를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출판 불황 시대에 내가 잡은 분야가 뭐 장르 출판이다, 장르 소설 쪽이다. 그 분야를 잡았는데 그 분야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서 3개, 4개 정도 했는데 한 3개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장르를 잡을 때한 3장르 정도를 잡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경우에 장점은 반응이 오는 장르, 그리고 반응이 오지 않는 장르를 빨리 파악을 할수 있어요.
그 어부가 바다에서 낚시를 할때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물을 뭐 100군데 던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0군데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한 3군데 정도 여기 한번 던져보고 여기 한번 던져보고 던져보면은 거기서 약간 입질이 오는 데 있잖아요. 그럼 그 장르를 선정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버려야죠. 과감하게. 돈이 들어갔다. 버려야 돼요. 괜히 그에 연연하다 보면은 다 놓쳐요. 물고기 다 놓치듯이.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장르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은 세 군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출판사 접어야 돼요. 세 가지 했는데.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 장르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한 장르의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영을 출판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주 자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그 장르에 올인한 출판사 대표님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그 이비즈북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장르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검색을 했대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은 알바생을 써가지고 장르를 다 검색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분야가 인터넷 쇼핑몰 분야를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 쇼핑몰 전문 책들이 많이 없었대요. 한 지금부터 한 6, 7년 전이죠. 그 분야를 검색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쪽 시장에서 지금 잘 나와 있는 책들이 한뭐 한두 종 정도. 그분의 뭐 말씀을 빌자면은 남바 서리가 있대요. 모든 게 3등 안에, 그 분야에서 3등 안에만 들면은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 뭐 SK, 뭐 올레, 그리고 L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는 그 장르에서 3위를 하겠다. 최소한 3위를 하겠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그 분야를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책들만, 한 장르의 책들만 계속 출간을 진행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자리가 잡은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여러 장르의 선정에서 하나의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장르.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장르. 아무도 못해요. 자기만, 나만 잘할 수 있는 장르. 그 다음에 본인의 인맥으로 작가를 좀 쉽게 섭외할 수 있는 장르. 이런 장르들을 잡는 게 좋아요. 요즘에 뭐 어떤 장르가 잘 나간다. 내가 따라가면 안 됐거든요. 나의 전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만들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특정 장르, 본인 인맥으로 쉽게 구할 장르, 요 장르를 선정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장르가 선정됐을 경우에 출판물의 기획과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 출판물의 그 기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창업을 준비하면은 본인이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수 있고, 뭐 나와서도 할수 있지만, 보통 계획을 세울 때한 10종 정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0종씩 내가 어떤 책을 낼 것이다. 막 기획을 해요. 근데 사실은 보통 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10종 정도 이렇게 기획했다면은 그 중에서 사실 책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한두 종 정도래요. 나머지는 모두 그냥 현실화 단계에서 다 사라집니다. 이런 출판물의 기획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면은 직접, 출판사를 경영하는 오너가 직접 기획하는 경우, 이 경우에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본인의 그 지식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만든 그 기획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책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 찾아뵈면서, 이럴 때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그렇게 자문을 받았냐면은, 뭐, 제법 나이 많으신, 뭐, 출판사 사님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면서 이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요번에 출판하려고 하는 이런 장르에 이런 게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그, 정말로 책을 내고 싶은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르를 진짜 저는 정말로 이걸 하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 믿고 이거를 이제 지인들한테 좀 보냈어요. 좀 검토를 해달라. 근데 참 냉담하더라고요. 안 된다.
정말로 처음에 서운하더라고요. 왜안 들었나? 나는 이게 정말로 이건 된다 생각하는데 안 된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전문가의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 아마 제가 그걸 진행했으면 아마 뭐 그랜저 한 대값 정도 날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기획하는 경우에 뭐 진짜 주변 사람들, 전문가들 말을 정말 귀담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주변 분들이 내가 망하는 길로 이렇게 등 떼밀진 않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좀 그걸 참조해가지고 의견을 반영해가 진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 에이전시를 통하는 경우 같은데, 사실 1인 출판사가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기가 상당히 자금력이 압박이 와요. 왜냐하면은 일본이나 중국 그 도서들을 에이전시에서 가져와가지고 내가 출판을 하려고 하면은 선인세로 한 2, 300이 나가야 돼요. 먼저 계약과 동시에 선인세로 2, 300이 나가고, 그리고 다그 번역해야 되잖아요. 번역. 뭐 특히 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 번역가들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보통 한 3, 400. 그러니까 책 나오기 전에 한 5, 600 정도가 들어가야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또 나중에 뭐 다시 번역을 다시 리라이팅 해야 되고, 다시 뭐 본문 편집해야 되고, 표지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1인 출판에서 정말로 쉽게 책을 낼 수는 있어요. 돈만 있으면은. 돈만 있으면은 에이전시한테 공고를 받아가 할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조금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처음에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출판사에 오래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나왔을 때또 달라요. 쉽게 말해가지고 군에 갔을 때, 군 생활할 때 이등병이잖아요. 그럼 내가 직장 다닐 때 병장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사업 쪽에서는 이등병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선배들한테 묻고 물어서 해야지 실패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간을 의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출판사를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아,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출판사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사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락을 많이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출간 리스트를 보고 내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좋은 원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겠다. 그 덜렁 받아가 출판하시면 안 되거든요.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계속 검증을 거쳐야 돼요. 검증을 한 다음에 아, 이걸 내가 출판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좀 옛날 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창업을 딱 했을 시점에 저는 사실 그분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가지고 아, 평소에 당신을 잘 지켜봤는데 정말로 내가 좋은 원고였다. 그 참, 제목만 들어보면 정말로 누구든지 솔깃할 정도의 제목이고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고, 사실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좀 검토를 맡겼어요. 좀 냉정하게 좀 봐달라. 10명 중 정말로 9명이 하지 말아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가슴에 대못을 찍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많은, 이분이 정말로 이 원고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왜 많은 출판사 중에서 1인 출판사 창업엔 당신한테 왜 원고를 주겠느냐? 시사한 바가 많죠? 그래서 세 번째, 출간을 의뢰받는 경우에 정말로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그 출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출판물의 진행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원래 전공이 뭐 제작, 총무 이쪽이라 가지고 편집 쪽으로는 저도 많이 안 해봤어요. 그 처음에 저도 이 분야를 잘 몰라 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고 하다가 창업과 동시에 돈또한 500만 원 날렸어요. 왜냐? 저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세 권짜리 계약해 가지고 뭐 성금 주고 뭐 녹음도 하고 다 했어요. 거기 한500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2,500이에요. 총 3천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다 끊었죠. 500만 원 날리는 선에서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 진행을 자문한 거거든요. 수업료를 또 치렀죠. 여러분 하실 때 국내 기획물에 대해서는 먼저 작가랑 기획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내가 뭐 작가를 섭외하든지, 그리고 작가한테 온거 왔을 때 목차를 잡아야 돼요. 목차를 딱 잡은 다음에 그 목차 가지고
주변 사람들 보여줘야 돼요. 아, 이런 책에 대해서 이런 목차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차가 나온 다음에 목차를 좀 조정해야 돼요. 아, 요거는 뺄건 빼고 열건 넣자. 그런 다음에 작가랑 계약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목차와 동시에 한두 챕터를 받아야 돼요. 작가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 잘못된 거는 잡아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잡지 못하면은 그거 계속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다 쓰고 나서 엎으면은 나도 손해고 작가도 손해고 다 손해요. 출판물의 진행에 있어가지고는 첫 번째 목차를 잡고 목차가 정해지면은 최소한 한두 챕터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책의 분위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작가랑 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요거는 정말로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직접 기획하는 경우에서 제가 실패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 성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도 이렇게 많겠지만 이렇게 실패담에서 여러분들은 더 배울 게 많아요, 원래. 제가 수업료를 많이 치렀거든요. 어떤 경우에 쓰느냐. 처음에 이제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첫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말로, 하, 이건 정말로 책이 잘 나갈 거다. 기획을 했는데, 제가 총세 가지를 잘못했더라고요. 나중에 이 책이 나왔는데, 책이 전혀 안 나갔어요. 저도 책이 100부도 안 나갈 줄 몰랐거든요. 책을 2200부를 찍어가지고, 책이 100부도 안 나갔어요. 근데 이거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게 책이 이렇게 안 나가느냐. 아무리 내가 시장을 모르고, 아무리 진짜 뭐 내가 뭐 잘못 만들었는데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나가느냐. 요즘도 지금도 계속 반품 돌아요. 지금 반품 돌고 있는 책인데. 결국에는 직접 기획하는 이 경우에서 다제 잘못이에요. 첫 번째. 이쪽 그책 내용을 제가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책은 성인이 아닌 어린이용을 맞춰서 돼요. 어린이용으로. 그리고 어린이용을 맞추게 되면은 본문 편집이라든지 표지 디자인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끌어올렸죠. 아, 이거 뭐 어린이 청소년도 받아도 좋지만 좀 성인들이 좀 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건 다 제만 생각이죠. 그책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무조건 장르를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끌어올렸어요.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그런 책들의 가격대거든요, 가격대. 가격대가 보통 뭐, 10,000원에서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요런데 저는 그거를 13,500원이라고 매겼어요. 가격도 안 맞는 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책이 분량이 한 200쪽 내외였는데, 그럼 책이 이게 아무리 100g을 쓰더라도 책이 얇아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이게 100g을 모조를 뭐 120g 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좀 두꺼운 종이 있어요. 뭐 그린라이트라든지, 그린라이트 100g 쓰면은 후두가 한 120g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볼륨감 있게 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남들 많이 쓰는 백 미모 써가지고 만드니까 책도 얇고, 어린이 타겟인데 성인으로 잡았지, 가격대도 안 맞지, 그리고 책도 좀 볼품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봤습니다. 참, 그거로 해가지고 뭐꽤 많은 돈이 이제 소모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 직접 기획하는 경우에 자기 생각만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들고,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 이거 어떤 장르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는가, 자문 받아보고, 정말로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리풀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나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책 같은 경우에 표지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출력소에 출력을 갔는데, 후배 한 명이 재보고, 아, 선배, 이 표지 아닌데 수돕식이 달라더라고. 그 사장은 낸데 자기가 수돕하고 싶대. 그때 제가 수돕을 못했던 게뭐 총체적으로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도 제가 다시 엎었어야 돼요. 아 이게 장르가 잘못됐으니까 편집을 다시 하자. 그 디자인은 성인용으로 맞춰놨어요. 근데 책 내용이 어린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표지를 한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한다더라도 그건 답이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실패담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위험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만들 건가 기획도 했고, 뭐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책들 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책 내겠다. 그러면은 책의 진행되는 플랜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의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뭐 그때그때마다 돈을 빌려봐서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본인의 자금이 많으면 훌륭하죠. 이 정말로 베스트죠. 그동안 모아둔 자금, 뭐 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거 동시에 다깰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자금 있으면 저는 당장에 다쓸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뭐 3개월 후에 쓸 돈들 따로 뭐 예금 들어놓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에 쓸 돈은 뭐 월, 지금 뭐한 달에 1, 20만 원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월한 1, 20만 원 정도 적금도 여놓고, 이렇게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두 번째로 여유가 있을 때 갚아야 되는 돈. 여유가 있을 때 갚아도 되는 돈. 이게 이제 부모님이 돈이 가장 좀 쉽죠.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뭐 여유 생길 때 갚겠다. 대신에 가능하면 매달 이자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은행권 대출인데, 은행권에도 뭐 주택담보대출, 또 이제 이자만 뭐 3년에서 뭐 5년 갚다가, 그 다음에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원금 상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하고 원금도 이렇게 매달 갚아 나가는데,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이자하고 원금 갚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한뭐 3년에서 5년 정도 낸다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되는데, 보통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년 후부터는 그 목돈이 생기면은 바로 갚아도 그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의 이율이 높아요. 요즘엔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4%에서 한 5%대인데,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대거든요. 상당히 높죠. 4% 5% 배로 높으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통장도 참 요긴에 쓰는 게, 뭐, 작가랑 뭐, 계약을 할 때, 아, 돈이 좀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또 다른 여유 자금 있으면 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통장에 좀 뽑아가지고 쓰고, 다음 달에서 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보험인데, 이거는 사실 1인 출판사에서 하기 어려워요. 그, 신용보증보험 자격 조건이 그 재무제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창업을 해가지고 뭐몇년 안에 뭐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창업한 후에 한 3년 후에 이렇게 신용보증보험에서 자금을 끌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확보는 이세 가지로 하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자금이죠. 본인이 창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출판사를 해가지고 안 망하려고 하면은 얼마가 필요한가? 선배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3억이래요, 3억. 또3 남았네요, 3. 그래서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누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3억 있으면 출판 안 한다. 3억 있으면 다른 가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1인 출판을 그 함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최소의 비용. 제가 볼 때는 이 최소의 비용을 1억을 봐요.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 당장에 1억이 없더라도, 당장에 한 5천이 있으면, 5천만 원 들고 있고, 나머지는 좀 빌리고, 좀 대출 조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내가 20종을 만들어가지고 자리 잡는데 좀 일조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금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자, 네 번째로 사무실과 비품들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무실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무실이 처음에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없이 집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책이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시점에 뭐 사무실을 오픈해야 되니까 집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 항상 준비하는데, 나중에 그 나오는 시점, 그 시점에서도 사무실 없이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업자 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책이 종수가 좀 나오고 그러면은 사무실 나가야겠죠. 그럼 사무실을 처음에 얻을 때도 본인이 그 사무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는 지인 사무실 있으면은 그 지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글을 써야 됩니다. 저희 지금 아시는 그잘 나가는 출판사님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한 지금부터 20년 전에 시작할 때, 아시는 그뭐 사장님 친구분의 사무실 한 뒤통이에 정말로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격리 업무가 안 돼가지고 격리만 출근시켜가지고 격리를 안 차놓고, 왜냐면 그때는 전산들이 다 이렇게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안 되는 시대니까 다뭐 장부도 수기장부 이러니까 격리가 꼭 필요했는가 봐요. 그래서 격리를 출근시켜놓고 자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거의 뭐 잠깐 나와가지고 격리한테 업무 지시하고 외근 나갔대요. 외근 나가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최소한 전력하기 위해서는 지인 사무실에 책상을 안 놓고 쉬어야 되는데, 이때는 월세를 꼭 주어야 돼요. 월세 없이 그냥 쓰면 안 돼요. 왜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 물도 마셔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게 월세는 주면서 지인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좀책 종수가 좀 나오고 좀 자리 잡히면은 사무실을 구할 때도 정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구해야 돼요. 주변의 이목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끝이에요. 처음에 좀 허름한 데서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인 사무실에서 책상 놓고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내가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초반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사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알아보세요. 해가지고 뭐 저기 홍대 같은 데 가면은 뭐 천에 90, 아, 그거 너무 힘듭니다. 오피스텔 알아보면요, 천에 90 해요. 관리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망원동 좀 넘어가면, 망원동 가면은 한뭐 천이나 이천에 한뭐 50에서 30인데 그것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친한 분들 둘씩 같이 모여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뭐 이천에 월 50이면 반반씩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뭐 좋은 전략이거든요. 초기에 사무실 구할 때 정말로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구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실에 집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가능하면은 얻으면 돼요. 이게 뭐 이게 요즘에 자율용 센터 가면은 막 내놓은 거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 세팅하면 돼요. 가능한 것도 없고, 사실 이게 어려우면은 각 구마다 자율용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중고로 사면은 한 거의 70% 정도, 만약에 만 원짜리다 그러면 한 3천에 살수 있거든요. 그만큼 전략을 할수 있어요. 이 핵심이 뭐냐면은, 처음에 1인 출판사가 창업해가지고 사무실을 구하고 비품 쓰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 제가 옛날에 이제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30살 때그 부산에서 그 한창 그때 벤처 붐불때 정말로 그때 묻지마 투자 많이 했거든요. 벤처 붐불 때 저도 하면 될줄 알고 우리 회사에서 영업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본금 5천만으로 광안리에다가 좋은 사무실에 뭐 좋은 가구에 뭐 직원도 뽑고 뭐 직원도 한명 뽑고 뭐 알바생도 뽑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자금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하면은 6개월, 개발 계획 6개월 잡았거든요. 6개월 후에 개발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이 돌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한 거예요. 하고 개발 6개월 동안에 뭐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다 샀죠. 사고 뭐 서버 같은 경우에도 외부 호스팅 업체에다가 임대해야 되는데 자체 서버를 사무실에 들르고 막 했어요. 한 6개월, 한 7개월 지나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없어지더라고요. 대신에 자본이 없어진 대신에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은 안 들어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구하는 것과 이 비품 같은 것들은 최소한 좀 짜게 구입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출판사 인쇄사 검색 시스템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선택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라고 예,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은 이제 이게 활동 중인가 안 활동 중인가를 알아보기 때문에 영업을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 구분에서 출판사 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항목에서는 검색할 항목인데 이 상으로 해볼게요.
예, 잘안 되고 있습니다. 클릭하면서. 예, 여기서 상호.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출판사 명을 임명하면 되는데, 이제, 투데이 북스라고 임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출판사가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뭐, 출판사, 상호, 뭐, 대표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고, 예, 하면 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출판사 이름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좀 유명한 장명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름 되면 아는 대기업 이름도 많이 정하신 분이라가지고 정말로 부푼 꿈을 안고 그분한테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게 한나무라는 상호를 주셨어요. 한나무. 그런데 그때 제가 당연히 그분이 출판사 검색을 해보시고 한나무라는 거를 해주신 줄 알고 그걸 이제 생각 안 하고 구청에 출판사 등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무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하니까 다른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나무라는 도메인을 잡았어요. 한글로 한나무.kr 그리고 영어로 han 뭐 mun 해가지고 한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잡고 한글로 잡고 도메인을 잡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아 그걸 못 쓴다 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자리를 못 들고 그 구청에서 지금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아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집사람이 그럼 10분 전에 전해주겠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구청에서 이제 안 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기다렸어요. 10분 전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투데이 북스 어떤노 그래가지고 상호가 그 10분만 바뀌었어요. 돈 들여가지고 만든 한나무 출판사에서 투데이 북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아 그럼 도메인을 다두개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도메인 외부 업체 전화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걸 바꾸게 됐다. 그래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일주일 안에 도메인 신청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일회에 한해서 바꿔준대요. 그래가지고 한나무.kr은 todaybooks.kr로 바꾸고 영어로 되어 있는 한나무.co.kr은 today, todaybooks.을 바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todaybooks라는 그 도메인이 있다는 거.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제 창업에 관련되는 약간 일화가 있습니다.